하늘 보면 나는 산, 안개와 연물을 보면 구름, 이슬비가 내린 뒤의 풀, 종달새가 노래하기 시작하자 나는 아침, 나는 사람만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의 시와 함께 시작해봅니다. 몽골 시인 을치터그스의 시집 나뭇잎이 나를 잎사귀라 생각할 때까지 예 실린 나는의 일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과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 있는 아이디어 반짝이는 독특한 구조의 주택인데요. 자연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전원주택 단지에 있습니다. 여름의 짙은 녹음이 어우러지니 마을이 더욱 멋지네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도 멋지지만 내려다보는 풍경도 시원합니다. 집들도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 않고 사이사이 녹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서로 교행이 가능한 폭입니다. 굽은 부분은 좀 더 넓게 잡아 운행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집들은 단차가 있어 각 주택의 조망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을 아래쪽으로 결성 농군단지도 보이는군요. 이곳의 교통 여건 등을 먼저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면사무소 등은 차량 10분 내외, 홍성군청, 의료원, 역 등 홍성 시내는 차량 20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입니다. 결성 농공단지가 도보 10분 정도 거리이므로 이곳이 근무처인 분들에게도 권하고픈 이 집의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제 독특한 구조의 이 주택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집 앞의 6m 도로입니다. 도로와 집 마당 경계에 측백나무로 울타리를 삼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곳에 키 작은 나무 대문이 먼저 맞아주는군요. 서로 경계 없이 소통이 잘 되는 마을임을 대문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당은 전체 잔디를 깔고 한편에 텃밭을 꾸렸습니다. 텃밭이 제법 넓네요. 토마토, 오이 등 한해살이 채소는 물론 가두나무 등 유실수와 관상수들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집 주인 사모님이 토마토 가지를 정리하는군요. 밭을 지나 금계국이 피어있는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전면의 작은 솔숲이 집 주변 공기를 싱그럽게 합니다. 마당 끝에 있는 가마솥은 여러 가지로 쓰임새에 있을 것입니다. 1층 거실 앞 데크에 드리워진 솔숲의 그늘은 한여름 시원한 공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당에서 보았을 때는 반층으로, 소울숲 방향에서 보았을 때는 2층으로 보이는 주택 구조입니다.
이제 2층의 현관을 통해 집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조금 전에 외부에서 내려가 보았던 1층으로 향하는 내부 계단이 마주 보이는군요. 왼쪽으로 들어가니 바깥 정원과 통하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정원을 향하는 곳에 홀딩 도어를 설치해서 개방감을 주었네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공간입니다. 나무 기둥으로 경계를 삼아 식탁을 두었군요. 공간을 구분하였으나 휴게 공간과도 연결되어 있어 소통에 좋은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기역자형 구조입니다. 벽마다 창을 두어 시야도 좋고 환기에도 좋습니다. 치사기구는 전기 레인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은 선반을 짜 넣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은 세탁기 전용 공간입니다. 현관 오른쪽에는 두 개의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안방입니다. 붙박이 벽장이 있어 수납하기 좋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군요. 맞은편의 작은 방은 짐이 조금 많아 공간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좁지 않습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1층과 연결된 계단 참의 방은 붙박이 벽장이 있어 수납하기 좋습니다. 따로 장을 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선반을 설치해 공간을 활용하고 있군요. 계단을 마저 내려가면 1층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계단 및 화목 아궁이는 계단 참에 있는 방의 겨울 난방을 책임지고 있다네요. 거실의 온기를 채워줄 난로 역할도 한답니다. 거실 옆 욕실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따로 세면대를 설치했네요. 거실은 외부 계단에서 내려와 봤던 1층의 데크와 연결되는군요. 전면의 솔숲으로 인해 마치 숲속의 집 같은 느낌입니다. 전면 솔숲 일부는 이 주택의 포함입니다. 인근의 주택들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전원주택 단지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전체 587.3제곱미터, 약 177.7평 두 필지로 대지면적 493.1제곱미터, 약 149.1평, 임야 94.2제곱미터, 약 28.5평에 건축 총면적 약 99.9제곱미터, 약 30평으로
1층은 방 1개, 거실, 욕실로 구성된 38.54제곱미터, 약 11.66평의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2층은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휴게공간, 욕실로 구성된 61.36제곱미터, 약 18.56평의 일반 묵고조입니다. 틈새마다 있는 수납공간은 보여드리지 못한 곳도 있군요. 이 부분 오시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가 기본이나 화목 아궁이로 한겨울을 날 정도로 집이 춥지 않다고 합니다. 방향은 전체적으로 1층 거실 기준 서향이나 서울숲 사이 해넘이를 볼 수 있으며 2층 휴게공간과 주방은 남향으로 창이 나 있어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임야는 녹지 유지 조건이므로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전원마을 아래 약 400m 정도 거리에 우사 있으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미처 화면에 담지 못했지만 이웃 간의 서로 관계가 돈독하며 좋은 마을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겨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지 않은 텃밭 가꾸며 이웃과 정겹게 어울려 살기 좋은 곳을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